진짜 능력치가 오지기네, 진짜. 지금 LG는 3대 0에서 변하지 않고 있네. 이건 LG가 이제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미리 LG 트윈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용. 또 스테이지 모드가 또 갱신이 됐기 때문에 자, 요거 시그니처 계약서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깔끔하게 미션 클리어. 좋습니다. 바로 시그 계약서 얻어버림. 그러면 바로 시그 먹어야죠. 바로 먹어야죠. 시그 4개네. 아따마. 자, 돌려. 됐어. 구이. 컴온. 자, 구이. 좋아요. 오케이. 그렇지. 이거지. 시작부터 너무 좋았어. 됐어. 좋았어. 깔끔했어. 구이 올라갔어. 3개 남았어. 조견 썹 가능? Nope. 네네. 썹 가능? 오! 됐네. 나이스. 성준 됐어. 됐구요, 하나. 야, 제구 2만 돌린대. 썹 가능. 좋아, 쉬워. 이지. 오케이. 클리어. 나이스. 좋습니다. 이제 2개 남았죠? 스타 돌려주고. 오케이. 정확. 긴비테, 눕기테. 정확이랑 파워 둘다 되네. 설마 안 되는 거 아니지? 설마. 야, 마지막 하나인데. 올려주세요.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어. 정확 21. 87? 87 트라이 볼까 한번? 아니야. 무리노노. 그냥 돌립시다. 오케이. 한 방에 끝. 수비. 이야. 전구선. 한 방에 수비 96. 깔끔. 짠!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90년대 또 골든글러브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양심밖에 안 남았네. 양심 사랑하는 내 이병규도 있네. 이병규는 일단 살려두고 양심 가자. 양심 가겠습니다. 양심 양준혁 시그니처 각성. 양신이 진짜 능력치가 오지기네, 진짜. 양준영 크몽! 지려버림! 너무 좋네요. 오, 두개또 뚫렸다. 이런 건또못 참죠? 뚫린 건또 넣어줘야지. 됐어. 깔끔. 역시 알칸타라. 너무 좋은 체력 시그널이었다. 한 방에 넣어주고. 제이구 95 리오스. 아하, 리오스였구만. 마지막으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스톱. 알차게 시그제로 집어넣었네요. 좋습니다. 자, 양신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원, 투, 쓰리, 포. 4명. 좋았어. 한개 남았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레전드 김시진을 이제 끝장을 내리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 친구가 주전 멤버로 못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전 멤버로 오늘은 바로 상승을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를 좀 쓰고 가자. 이제는 스타를 좀 써. 이제는 그러면은 각성까지도 C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추 바사삭. 자, 고추권 12개나 있으니까 한잔해 가. AAS 좋아요. 9장 남았으니 고추권.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주전으로 넣어야 되죠. 드디어 김시진이.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 일단은 이렇게, 일단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4선발로 성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자, 뭐가 이상하다. 이거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잠깐만, 이제 뭐가 이상하다. 자,
요거죠? 어? 삼진은 많이 잡는데, 삼진은 많이 잡는데. 아, 각성이면 무조건 선발이에요, 선발. 각성이면 불펜 쓰면 절대 안 되고, 각성은 무조건 선발로 써야 됩니다. 이걸로는 부족한 거야? 야, 이대진보다 못 먹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하면은, 요렇게 하면 이제 개 좋아져, 이제 이러면. 2점 초반. 2점 초반. 확실히, 다르긴 다르지. S 찍으면은 진짜 완전 달라지긴 하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다 최동원도 완전히 달라지죠. 슈퍼스타가 돼버려, 완전히. 랭대 한번 해봐요. 랭대까지 띄워봐야 되나, 이거? 자, 최동원이고, 김씨 나왔다. 핫데뷔. 더블킬. 자, 각성이니까, 이제, 맞았을 때 세집니다. 이제는 무적이야,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안 내주죠, 이제. 각성의 클라스죠. 점수 내주는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무적이 되는 거야. 근데 점수를 못 내잖아, 우리가 지금. 야, 뭐야. 그렇지! 그렇지! 핫데뷔. 핫데뷔. 김시진 데뷔. 좋았어. 야, 데뷔. 데뷔전 아주 깔끔하게 승리해버렸어. 김시진 좋다. 김시진이다. 좋아. 김시진. 좋아. 가자. 가자. 그렇지. 뚝배기. 좋아. 더블킬. 뭐야. 상대 김시진 개썰리네. 미안하게. 자. 가. 가자. 좋다, 좋다, 좋다. 제발. 한 점 정도는 내줘도 돼. 오케이, 두 점. 두 점까지는 뭐, 각성 있으니까. 저 완투 하냐, 이거? 완투? 완투 각이니? 그렇지, 완투, 야, 완투하면 돼. 그렇지. 아, 3점이면 좀 많이 내주긴 했네. 3점이면 생각보다 좀 많이 주긴 했다. 근데 어쨌든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이겼어. 물론 타선에 도움이 좀 있긴 있었는데 한 번은 2점? 두 번째는 3점.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긴 해요. 심지어 두 번째 판은 완투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2, 3점씩 주는 것 같죠 지금? 투수가 이렇게 1, 2, 3번은 진짜 거의 이제 넘사벽이에요. 그 다음에 최동원이 조금 못 막는 것 같고 항상 부대성이랑 리퍼트가 생각보다 많네. 아직 5점대인 거는 지금까지 김시진이 패전조였어요, 패전조. 그래서 5점대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김시진 지금까지 패전조였어요, 패전조. 아, 근데 살짝 애매하네. 물론 최동원이랑 김시진 둘 다 바꾸긴 해야 돼. 어쨌든, 투수 김시진, 보라 두 개에다가 S 찍었고요. 구구인의 시그니처, 양주적까지 먹으면서 오늘 두 가지 컨텐츠를 한 방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